안녕하십니까. 전국의 천만 가구 YCN 유림방송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알쏭달쏭 토크쇼 진행을 하게 된 서울의 젖줄 네, MC 한강 인사드립니다. 6.2에서 음악은 도덕문화의 정화라 하였습니다. 오늘 또 우리 시청자분들과 초대 가수를 모시고 앞으로 25분 동안 함께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한국예술 대중예술문화 CEO 과정을 이수하고 현대문화 시조분단에 입문하여서 시청 서울시청에서 신인상까지 받은 이수원 가수를 모셨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주 이 가수는 미모가 출중하고 가창력이 풍부한 가수 네, 이수원 씨 마이크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마이크 드시고요. 네. 우리 YCN 유림방송 네, 시청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여러분 안녕하세요. 노래가 좋아서 여기까지 오게 된 이소은입니다. 여러분 만나뵙게 돼서 정말 반갑고 감사합니다. 네, 네. 우리 YCN 유림방송에는 오늘 첫 출연이죠. 네, 처음 네. 출연합니다. 오늘 시청자분들이 아주 이수원 씨 나오니까 아주 미모가 출중한 가수로 나오셨군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듯한 느낌이 네, 오고 있습니다. 가창이십니다. 네. 이수원 씨는 이제 코로나가 이제 우리 한국에 와서 한 2년 한 5, 6개월 좀 지났나요? 그 정도 됐는데 네. 그 코로나 시대에 어떻게 지내고 계셨어요? 저는 진짜 코로나 워낙 저게 마스크 하는 거를 예. 굉장히 답답해 하거든요. 네. 근데 아마 태어나서 처음 마스크를 해보는 것 같아요. 아, 네. 그렇군요. 네, 제가 네. 원래 좀 성질이 좀 급하고 네. 약간 더운 걸 싫어해서 네. 마스크를 안 하는 성민데 마스크 하고 다니고 다 입을 닫고 서로 시선도 외면하고 이렇게 다니는 그런 현실이 물론 어쩔 수 없는 전 세계적인 그런 상황이지만 예. 너무 답답하고 힘들었습니다. 네, 이 코로나19 때문에 뭐 연예인들뿐만이 아니라 전 국민, 뭐 전 세계 인구가 그렇다지만 네. 활동을 거의 중단하고 있잖아요. 네, 네. 뭐 처음에는 뭐 5명, 10명, 20명 이상 못 모이게 했잖아요. 네, 네. 뭐 노래방도 그렇습니다. 못 가고 각종 행사도 못 가고 네, 네. 저희 방송도 꽤나 타격을 받았지만요. 네. 그러면서 이제 마스크까지 쓰니까 답답하죠. 네. 옛날에 뭐 먼지 흙먼지 많이 날리고 그럴 때는 마스크 좀 썼었는데, 네. 요즘은 뭐 전 국민이 마스크 안 쓰면 유출을 못하는 시대가 왔습니다. 네. 그래도 그 가끔 이제 집에서 흥얼거리기도 하잖아요. 가수들은. 네. 거의 뭐 많이. 네, 예. 많이 흥얼거려. 우리 이수원 씨는 우리 노래를 하시게 된 동기는 어디에 있었어요? 저는 이제 집안일 다 마치고 네. 노래는 항상 제 마음속에 항상 흥얼흥얼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아. 근데 한국 대중예술문화 CEO 과정이 있다고 하길래 예. 아, 제 인생의 마지막 입학금을 내고 예. 제 이제 마지막 어떤 어떻게 살 것인가 생각하다가 예예. 아, 제가 좋아하는 거 하고 살면 좋겠다. 또 예술계통으로 제가 관심도 많고 네. 그래서 CEO를 들어가서 예. 원장님의 소개로 네. 김동찬 선생님을 만나 뵙게 됐습니다. 네. 김동찬 씨는 작곡가로도 유명하신 네, 분이잖아요. 예. 네. 아유, 훌륭하신 분을 만나가지고 데뷔를 하셨군요. 네. 모든 게 인연이 돼야 또 이런 계기가 돼야 네. 가수가 될 수 있듯이 네, 그런 네. 것 같아요. 네. 그러면 그때 노래를 취입하신 때가 몇 년도에? 그때가 2018년도? 네. 그러면 4년 전 일이네요. 네, 네. 예. 아, 좀 더 일찍 시작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게 너무 진짜 한스럽고 네. 아, 그럴 수 있는 환경이 못 됐어요. 제가 예. 아, 부모님하고 살고. 그러면 요즘은 좀 이제 코로나가 뭐 19가 좀 심어지가 않잖아요. 네. 그래서 좀 정부에서도 좀 많이 좀 풀어졌는데 요즘은 활동을 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저는 이제 아는 지인분 제가 이 CD 내기 전까지는 네.
동네에 가까운 그 노래 하시는 이끄는 분 통해서 예. 봉사하러 다녔었어요. 요양원 또 소년원 네. 그런데 아, 네, 근데 그렇구나. 소년원에 가서 제가 많이 감동을 받아서 예. 아 소년원에 지금도 가고 싶습니다. 네, 가고 싶고 네, 그러다가 이렇게 곡을 내게 됐는데 네. 아 진짜 발표하는 것도 마땅치가 않고 네. 근데 이렇게 좋은 자리와 좋은 계기에 대표님을 만나 뵈서 이런 방송에 나오게 된 거를 대단히 감사하고 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네. 네. 그 작사 작곡 전부 다 그 박 성함이 김동찬 네. 더 사랑하고 싶은 사람은 네. 김동찬 선생님께서 작사 작곡을 다 하시고 예. 아, 예고 없는 사랑 곡을 또 주시길래 예, 예. 작사 작곡 다 해서 주셨어요. 근데 작사가 너무 좀 그래서 선생님 이거 작사를 조금 바꾸면 안 됩니까? 제가 예. 그랬더니 아 제가 시를 좀 쓰고 있는데 제 신말 중에 좀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시 쓴 거 하나 내놔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몇 개 내놨더니 그 중에서 지금 제가 예고 없는 사랑 제 시로 작사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본인의 작사가 되어버리겠네요. 네네. 네. 더 사랑하고 싶은 사람은 김동찬 작사 작곡. 네. 그다음 예고 없는 사랑은 이수원 작사의 김동찬 작곡이 되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요. 보니까 뭐 내게 당신이란 노래도 있던데. 네네. 그거는 이제 김동찬 선생님 작사 작곡으로. 네. 그래서 이제 한번 처음 그 발표할 때 세 곡을 지입을 하셨네. 네, 그렇군요. 네. 그러면 우리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하니까 우리 이수원 씨의 타이틀곡 더 사랑하고 싶은 사랑 한번 듣고 또 계속 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준비해 주세요. 자, 그러면 우리 이수원 씨, 네, 미모가 아주 출중한 가수죠. 네, 타이틀곡이죠. 네, 더 사랑하고 싶은 사랑 듣고 오겠습니다. 준비됐으면 음악 주세요. 같은 사람 그 사람이 맞서요 당신이라면 우아하게 향기롭게 사랑할래요 별처럼 반짝이는 그대 내 전부 다 줘도 모자라 더 사랑하고 더 사랑하고 더 사랑하고 싶은 사람 저녁엔 라일라 같은 사람 그 사람이 맞서람 당신이라면 우아하게 향기롭게 사랑할래요 별처럼 반짝이는 그대 볼수록
못하다 더 사랑하고 더 사랑하고 더 사랑하고 싶은 사람 더 사랑하고 더 사랑하고 더 사랑하고 싶은 사람 네 아유 잘 들었습니다. 더 사랑하고 싶은 사랑. 네 마이크 드시고요. 딱 들으면 마이크 드셔야 돼요. 네. 아 이 사랑 더 사랑하고 싶은 사랑. 아 이 김동찬 씨의 작사 작곡이라고 그랬는데 그 얼마나 하면 더 사랑하고 싶은 사람입니까? 예 사랑도 네. 하지만 더 사랑하고 싶은 사람. 네 더 사랑하고 싶은 예. 사람들이 많아요. 네 맞습니다. 이수원 씨도 네. 그런 경우 있었어요? 더 사랑하고 싶은 사람, 아, 세상 살아가면서 예. 세상 살면 세상 인간 여행이 아닌가 싶은 아, 생각도 들 정도로 많은 예. 사람들을 만나는데 예, 예. 아 그냥 저를 위해서도 더 사랑하고 싶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네. 이성 간의 사랑도 있지만은 네. 이제 자녀들의 아, 또 그럼요. 부모님들의 네. 네, 네. 그런 사랑도 있죠. 네. 예. 우리 그 이수원 씨, 뭐랄까 활동을 하는데 이제 약간 봉사 활동도 하고 있고 이제 방송 활동도 하고 있고 그러잖아요. 네. 요즘에는 거의 방송 활동도 거의 이제 많이 줄어들었었어요 코로나 때문에. 네, 네. 근데 행사도 요즘 좀씩 풀려나고 있는데 요즘 뭐 좋은 행사 계획 같은 거 있습니까? 행사는 거의 좀 동네에서 아시던 분이 네. 예술단을 이끌고 계셔서. 네. 버스킹 같은 거는 가끔 합니다. 그렇구나. 가끔 그냥 어울려서 네. 기타 동호회에 제가 삽입이 돼가지고 거기서 같이 노래를 하고 저는 젊었을 때는 좀 팝송을 많이 좋아했어요. 그렇군요. 네. 네. 그리고 요즘 가수분들이 코로나 때문에 네. 활동을 못하다 보니까 이제 오디션 행사 같은 데도 많이 참여를 하잖아요. 네, 네. 예, 뭐 전에 어떤 방송에 보면 뭐 미스터 트롯, 미스터 트롯 여기 보면 히트곡이 있는 분들도 거기 오디션에 막 도전해서 뭐 알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 가수 아 스타가 저런 데도 나오네. 그러듯이 우리 제가 소문에 듣기로 하냐면 또 이수원 씨도 그냥 오디션에 도전해서 뭐 연말 결승까지 올라간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오늘 연습 많이 하시죠? 연습 하고 있습니다. 예. 네. 그 방송의 오디션은 뭐 지정곡을 부르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지정곡. 예. 어떤 곡을 있습니다. 연습하고 있습니까? 아, 제가 이렇게 한 16곡인가 예, 지정곡이 예. 있는데요. 네네. 그 중에서 제가 좀 저는 좀 제 정서에 맞는 곡을 주로 하게 되더라고요. 우리 이수원 씨 정서는 어떤 게 맞아요? 저 첫 번에 딱 보니까 봄비 연가가 네. 아, 박건 선배님의 네, 네, 네 박건 선생님의 약 탱고풍이죠. 네, 그런데 예. 가사가 너무 좋고. 약간 서정적이면서도 예, 예. 노래가 고급스럽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네, 네. 네. 그래서 그거 연습하고 있고요. 아 또요? 또 덕분에라는 거는 네. 제가 늘 여러분들한테 하고 싶은 미안하고 감사한 그렇죠. 게 들어있어서 어느 분께나 제가 진짜 감사하고 살고 있는데 노래 어느 분 앞에서는 하고 싶은 노래 중에 하나였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렇고 요즘 어떻게 잘 지내고 계십니까? 그러면 아유 선생님 덕분에. 네, 네. 이런 내용이잖아요. 네, 예. 덕분에 제가 잘 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덕분에 당신 네. 덕분에 네. 그 가사 말을 참 잘 썼어요. 뭐 그 소문에 의하면 그 닥터리라고 네. 은평치과 아, 네. 그 박사님이 이영만 박사님이 작사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네. 예. 아 진짜 작사 너무 잘하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원래 그분이 시인이시랍니다. 의사이기 전에도 시인이시고. 네. 네. 앞으로의 우리 그 이수원 씨 뭐 계획은 또 따로 없습니까? 저는 요즘에 마음속으로 항상 비는 게 네.
아, 이번에 제가 도전하게 된 네. 어, 그 오디션 프로 예. 전국 가요제 네. IWS 방송 예. 네. 통해서 이렇게 저한테 한 마지막 기회가 아닌가 예, 예. 그래서 항상 마음속으로 네. 저에게 남은 운이 있다면 네. 이번 그 전국 가요제 예. 거기에 다 좀 써달라고 이렇게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래요. 네. IWS 방송 전국 가요제가 지금 전국에 아주 그냥 소문이 자자하더라고요. 네, 예. 소문이 자자합니다. 뭐 가수분들이 엄청 많이 도전을 하고 있는 거라고 있어요. 네, 굉장히 네. 어려운 관문이라고 생각하는데 예. 아, 이걸 제가 가야 나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아유, 지금 가수분들이 거의 한 6, 70%가 현재 현역 가수분들이 도전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뭐야 전국 가요제가 그 연말 결선이 네. YCN 유림 방송을 통해서 아마 나가게 될 아, 거예요. 네. 네. 아, 네. 그래서 네. YCN 유림 방송은 저희 그 뭐야 IWS 방송하고는 아주 끈끈한 사이인 것 같아요. 아, 네. 예. 네. 그래서 YCN 유림 방송이 지금 알쏭달쏭 토크쇼가 어, 저 앞으로 인기가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네. 아무튼 그 이수원 씨의 목표가 따로 정해져 있으면 뭘까요? 저 지금 목표는 네. 열심히 제가 어, 속에 제가 저를 녹이면 네. 어, 어떠한 끼와 네. 어떤 좋은 그런 실력이 들어있나 저도 자신 잘 모르거든요. 근데 이거를 좀 저를 녹이면 과연 어떤 색깔과 어떤 모양이 아, 나올까 항상 궁금하고 네. 가끔 제가 이제 가수분들하고 물어보면서 목표가 뭡니까 물어보면 제일 큰 목표는 제 노래가 뜨는 게 목표인데 아, 네. 어, 톱가수 대열에 올라가는 게 최고의 목표입니다. 아마 가수분들 대부분이 그럴 거예요. 네, 한 30년 만에 뭐 스타가 된 가수들도 많잖아요. 네, 네, 네. 뭐 아, 10년 진짜. 만에 노래가 뜬 곡도 있고 네. 또 아마 이수원 씨가 지금 4년 됐다니까 더 사랑하고 싶은 사랑 예고 없는 사랑 이런 것들이 지금 발표한 지가 지금 4년째잖아요. 그럼 네. 앞으로 죽어라 뛰어야 어, 한 10년 내에 아마 스타 대회를 오르기만 하면 성공인 거죠. 아유, 예, 요즘 뭐 가수들이 너무 많이 나오다 보니까 하루에 평균 잡아서 하루에 곡이 신곡이 한 500여 곡이 나온다니까 아, 네. 대단한 거죠. 네. 예. 아무튼 그 우리 시청자분들 또 ICN 유림 방송에 그 아주 우리 방송 광팬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분들한테 어 한 말씀 해 주시죠. 팬분들하고 같이. 아, 네. 저는 아, 노래가 진짜 좋아서 항상 길 다니거나 어디 갈 때 야단도 많이 맞았어요. 저희 남편한테. 귀에 이어폰 끼고 앉으면 사람이 옆에 많은데도 혼자 따라 부르게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흥얼흥얼 하다가 네. 저희 남편이 방울뱀 소리 냈어요. 어. 이렇게 하면 제가 눈치채갖고 노래 안 하고 그랬거든요. 그래 저도 모르게 저도 이어폰 끼고 네. 네. 전철 타고 이제 어디 장거리 이동을 하게 되면 네. 노래를 이렇게 이제 배우잖아요. 네. 뭐 예를 들어 송대관의 덕분에를 부른다. 네. 그러면 따라다 부르면 흥이 나면 나도 모르게 입에서 튀어나가요. 네. 그런 사람도 쳐다보잖아요. 네, 쳐다봐요. 아차 내가 또 밖으로 불렀구나. 이러듯이 본인 노래 같으면 더 그렇겠죠. 네. 네. 아무튼 우리 그 이수원 씨 뭐 가요계에 입문한 지가 뭐 4년 남짓밖에 되진 않았다지만 네. 어, 열심히 하셔서 어, 또 ICN 유림방송에 어, 아주 인기 가수가 되길 바랍니다. 아, 너무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 자주 좀 나오시고요. 네. 어, 또 YCN 방송에는 여러 가지 프로가 있어요. 네. 아, 네. 예, 예. 뭐 대담 프로도 있고. 어, 근데 YCN 유림 방송은 이제 유교 방송이거든요. 아, 네. 네. 유림 방송인데 어, 주로 이제 윤리, 도덕 네 그런 것들을 많이 아, 방송을 네. 해요. 아, 네. 예, 이제 뭐 아, 너무 좋아하는데 예절 그렇죠. 뭐 이런 거.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곡으로 네, 준비한 노래가 그 이수원 씨의 타이틀곡이죠. 이것도 네 예고 없는 사랑 네, 네. 궁금합니다. 네 무대 위로 준비해 주세요. 네. 네. 네 오늘 출연해 주신 어, 가수 네 준비해 주세요. 네. 이수원 씨가 부르는 네, 타이틀곡이죠. 더 사랑하고 싶은 사랑하고 또 두 번째 오늘 이번에 불러드릴 노래 예고 없는 사랑
네, 타이틀곡인데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사랑과 네, 시청 또 애청 네, 많이 불러주시면 우리 이소연 가수께서 아마 좋아하시고 희망을 가질 것입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소연 씨의 예고 없는 사랑 들으면서 저희는 또 다음을 기약하면서 인사 올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준비되었으면 음악 주세요. 당신을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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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